지금은 후반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일 때문에 늦게 왔는데 오늘은 형들이 좀 찍어준다 그랬거든요. 지난 경기 엄청 잘하셨는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? 네, 아직 만족하지. 만족은 하나도 못했는데. 아, 진짜 다친 데는 없으시죠? 없어요. 지금 김정현 선수가 부상이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 팬들 반응이 이제 김정현 선수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줬다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. 아니, 김정현 선수가 쓸데없는 의미로. 아, 나는 아직 그래도 탑팀 자리야 돼. 탑팀으로 오셨잖아요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뭐 다치신 건 어떠세요? 다친 거요? 많이 괜찮으셨나요? 네. 팬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. 네. 아직도 요즘에 청계사 자주 가세요? 아, 요즘은 안 가고 거의 어디지? 전지훈련 갔을 때 걱정을 갔다 왔어요. 사람들이 부상 당하셔가지고 청계사 말고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. 딴 데 갔다가. 아, 부상 당한 거예요? 네. 아, 이것도 비하인드네. 알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 불사는 쩐데. 불사는 쩐데 불사장입니다. 크림슨 홍보 한번. 아, 크림슨 타이드. 그 레드에서 제일 오래된 소모임이고 굉장히 열려 있고 가족 같은 소모임인데 부담 없이 많이들 들어오세요. 네, 오늘 쩐대는 쩐대를 대신해서 쩐대는 쭈빠는 쩐대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벚꽃 아워네이션입니다. 뛰기 시작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작업을 합니다. 뭐 특별히 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AS레드 인스타 시간 장소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맞춰서 오시면 이렇게 함께 달 수 있습니다.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제가 지금 검색해볼게요. 네, 오늘 안양이죠. 짠데요? 9대0! 9대0은 좀... 9대0은 좀 약간 여운이 없네. 오늘 몇 대가 될 것 같아요? 3대0. 골 누가 될 것 같아요? 모르겠어? 오늘 경기 어떻게 될까요? 이길 것 같아요.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? 3대1. 마테우스, 단레이, 유정원. 여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이거 영상에 남기면 안 돼요, 이거. 아, 그래요? 제가 잘못 예측했다가 큰일 나는. 아, 지금 다 사람들 많이 다 잘못 예측하고 있어요. 저는 오늘 시즌 첫 홈 카니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아, 오늘 이기면 카니발 하나요? 아, 그럼요. 오늘 와, 미쳤다. 첫 카니발 오늘 합니다. 파이팅 파이팅. 아, 멋있네. 일창 오늘 몇 대 몇 해줄 것 같아? 3대0. 3대요? 네. 마테우스 선수랑 주현우 선수랑 단레이 선수. 아, 단레이 몇 골이 하는냐고? 야구요. 아, 야구? 네. 안양에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선수 누구야? 야구 선수. 야구? 야구 어떤 점이 좋아? 축구 잘하는 거. 축구 잘하는 거? 네. 야구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, 너가 생각하는 거? 드리블이요. 드리블? 몇 대 될 것 같아? 3대 0으로 이기죠. 3대 0? 누가 골 넣을 것 같아? 블레이 한 골. 야구 두 골. 오, 야구 부활? 네. 화이팅! 화이팅! 최강팀!
화이팅! 안녕 화이팅! 화이팅! 안녕 화이팅!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경기 네. 쉽지 않았는데 어떠셨나요? 걸어가면서 해도 됩니다. 저는 진짜 1분이라도 이제 리그 뛰게 된다면 제 존재감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골 넣고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. K3 득점왕을 하신 게 그 골 감각이라는 거를 믿고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. 그래서 김민 선수가 분명히 딱 적절한 때 해결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네. 본인도 그런 자신이 있었나요? 저는 이제 감독님이 저를 안양에 데리고 온 이유가 이제 미팅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너한테는 포인트를 바란다. 그러니까 너의 그런 능력을 보고 뽑아오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팀에서 저를 원하는 게 그거니까 저도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. 2부 리그 올라오셨는데 네. 뭐 분위기나 뭐 이런 차이 같은 거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? 일단 뭐 서포터 네. 서포터 분들이 되게 훌륭한 저희 팀이 되게 훌륭한 팬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되게 차이를 많이 느끼고요. 일단 뭐 제가 골 넣었을 때나 이런 희열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팬분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차이 같아요.
그래도 이 정도 포인트를 해보고 싶다 하는 뭐 다짐이 있을까요? 저는 다섯 골 처음에 다섯 골 3도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. 네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오늘 하나를 이루셨네요. 네. 하나 둘 셋